정확하게 그립을 잡으시려면 두 번 손가락을 올리셔야 돼요. 이렇게. 그럼 많이 올릴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게 되면 속임수.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 속임수를 쓸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 손가락을 완전히 올리지 마시고 감아서 올릴 수 있도록 하시는데 간격이 세 번째 손가락하고 적절하게 수치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붙으면 안 돼요. 너무 올리셔도 안 되고 그 중간에서 엄손가락 위치를 두 번 손가락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를 잡게 되면 두 번째 손가락을 올린 상태에서 헤어핀을 하시게 되면 헤드 부분이 올라가면 안 돼요. 헤드를 올리게 되면 우리가 공을 보낼 때 짧은 거, 조금 더 긴 거, 조금 더 상대방 위치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높낮이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두 번 손가락을 적절하게 잘 놓으시고 그리고 헤드를 들질 말고 내리셔야 된다는 거죠. 헤드를 내리게 되면 일단 공 자체를 짧게 쉽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보죠. 헤드를 내린 상태에서는요 위치만 잘 잡으면 바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세를 잡고 이렇게 헤드를 들었다 그러면 공이 떠요. 뜨고 앞으로 잘 안 가요. 그렇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헤드를 내리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핀의 기본형은요 손잡이를 들고 헤드를 내려서 공을 맞추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을 짧게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공을 이렇게 짧게 보냈는데 짧게 보낸 상태에서 공을 조금 더 길게 보낼 때 길게 보낼 때는 짧게 보내기 위해서는 갖다 댔지만 길게 보내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는 뭘 움직이셔야 되냐면 팔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손목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손목을 움직여야지만이 공에 대한 그 거리 조절 다만 1cm라도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조절력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형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헤어핀 자세의 기본형에서 한번 보죠. 갖다 대면 짧은 거 손목으로 튕겨주면 긴 거 긴 거 이렇게 길게 가죠. 근데 예를 들어서 헤드를 든 상태에서 긴 공을 길게 헤어핀을 길게 한다. 그렇게 되면 공이 뜨게 돼 있어요. 어? 들어야 되니까 헤드를 들게 되면 공을 앞으로 보낼 수 있는 그 높이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 치기 위해서는 공이 뜨게 되는데 이래 가지고서는 헤어핀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내려놓고 거기서 손목의 힘 조절을 통해서 이게 긴 헤어핀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짧은 거, 긴 거, 또 짧은 거, 긴 거, 예? 짧은 거.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짧은 헤어핀이나 긴 헤어핀이나 똑같은 자세에서 힘 조절을 통해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게 되면 여기서도 또 설명을 하겠지만 속임수 헤어핀에서도 이게 페인팅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게임을 할 때 상대 짧은 헤어핀 같은 경우는 네트 앞에 공이 짧게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상대방 후에 있던 전에 있던 상대방을 네트 쪽으로 이끌어서 네트 쪽에 이끌어서 많은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긴 헤어핀은 상대방이 있는 위치에서 공을 조금 더 멀리 보내서 상대방이 빈 공간 앞사람도 아니고 뒷사람도 아닌 앞사람이 칠 수도 없고 뒷사람도 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에 공을 찔러낼 때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힘 조절 그리고 적절하게 헤드의 어떤 각을 조절해서 그 공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보내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그 헤드를 들질 말고 내려서 거기에 맞는 기술을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들어서
갖다 대면 짧게 떨어지자. 튕겨주면 공이 조금 더 멀리 나가고, 대주고 또 길게 보내고, 또 이렇게 갖다 대주고 이렇게 길게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짧은 헤어핀과 이제 긴 헤어핀을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게임의 복식, 주로 복식에서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은 숏 헤어핀이 많이 쓰일 수가 있고, 특히나 혼합 복식에서는 긴 헤어핀, 숏 헤어핀보다는 긴 헤어핀을 많이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혼합 복식에서는 여자 파트너가 늘 앞에 있기 때문에 짧은 헤어핀에 대한 부분이 큰 역할을 못할 수가 있어서 앞사람을 뺄 수 있는 긴 헤어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헤어핀의 역할은 결국은 공을 띄워서 파트너가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타법이기 때문에 짧은 공이 됐든 아니면 롱 헤어핀이 됐든 적절하게 공을 빼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주면 그걸로써 헤어핀의 기능은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짧은 헤어핀과 긴 헤어핀 하시려면 그립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연습하셔서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게임 운영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헤어핀 하는 모습을 스텝에 맞춰서 짧게, 길게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짧은 헤어핀입니다. 하나, 둘, 셋. 자세를 잡고 갖다 대주시면 돼요.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자세 잡고 헤드 내려서 갖다 대면 거의 짧게 나게 돼 있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갖다 대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긴 헤어핀. 하나, 둘, 셋. 대주는 상태에서 조금 더 손목으로 공을 튕겨줘야 돼요. 튕겨준다는 얘기는 손목으로 공을 약간 때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하나, 둘, 셋. 뒤로 뺐다가 앞으로 나가줘야 돼요. 뒤로 뺐다가, 뒤로 빼서 앞으로 나가주는 이 손목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스텝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헤어핀 스텝 그대로 쓰시면 되거든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그립 방법을 취해서 스텝에 맞춰서 헤어핀 한다고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 둘, 이렇게 공이 이렇게 늘 떠요. 공이 짧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공이 너무 뜨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는 도움이 많이 안 된다는 거죠. 상급, 특히나 실력이 상급으로 올라갔을 때는 더더욱 이런 부분은 실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립을 잘 잡고 헤드가 내려가져 있는 상태에서 짧게 혹은 길게 헤어핀에 대한 부분을 구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예. 공이 낮게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목 동작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자, 준비. 하나, 둘, 셋. 내리고 손목을 튕겨주는 동작. 자, 짧은 거 다시 한번 보죠. 하나, 둘, 셋. 짧은 거. 자, 이제 긴 거. 하나, 둘, 셋. 예. 여러분들이 긴 헤어핀을 이제 보셨지만 어느 정도 길어야 되느냐? 그거는 상대 팀의 앞사람과 뒷사람의 그 공간에 따라서 조금 더 멀리 보낼 수도 있고 조금 더 짧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손목 힘, 이 손목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립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헤어핀, 짧은 헤어핀 기본형, 헤어핀의 기본형은 짧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응용으로 공을 길게 보내는 게 있고, 그리고 직선으로 길게 보낼 수도 있지만 대각선 형태로도 또 길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크로스 헤어핀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짧은 헤어핀, 그 다음에 긴 헤어핀, 그 다음에 크로스 헤어핀, 이 세 가지의 그 헤어핀의 응용 형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 가지 기술을 이제 그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다 구사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도 조금 더 기술을 더 습득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페인팅, 이제 속임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속임수에 대한 여러분들이 속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헤어핀을 하려고 그러면 자세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속임수 헤어핀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